강릉벤처 1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했습니다. 400세제곱미터 크기의 수소탱크 3개가 폭발해 순수한 수소로 분리해서 저장을 못하고 산소가 섞여 들어가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연료로 쓰는 수소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수소 폭탄에 필요한 수소는 중수소라 그래서 핵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폭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쓰는 연료전지고요. 이 연료전지랑 보일러 연결돼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만지면 뜨거운 정도 불고.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물관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 아, 저 노란색이 물관입니까? 예예. 물관이 들어가서 온수를 같이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많은 집들은 2배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런 건 있고, 저의 개인적인 체감은 한 3분의 1 정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제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여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ホテルでは水素エネルギーを活用している世界初の水素ホテルと呼ばれていまして、こちらでございます。このお湯も水素エネルギーを活用しています。昭和電工で集められた使用済みのプラスチックがリサイクルされて、その水素エネルギーが地下のパイプラインを5キロにわたって通っているんですが、日本の中で川崎ってどういうイメージですかってやはり聞くとですね、やっぱり工業の街、まあ、煙もくもくの街というようなイメージがやっぱりありまして。なくしてしまえば、当然炭素としては出なくな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わけにはやはりいきませんので、工業地帯という産業を守りながらかつ、エネルギーを低炭素化脱炭素化していくという意味では、その手段の一つとして水素は非常に大き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